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손해사정 업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손해라는 거는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뜻이죠. 근데 좀 그거는 너무 이론적인 얘기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보험금 분쟁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의 업무는 간단해요. 누구 편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회사 편이냐 아니면 고객 편인가. 그래서 전에는 11년 동안 이제 회사 편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고객 편에서 보험금을 이제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바꿔보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고객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보험금이 지급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해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는데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이 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은 지급이 되든 거절이 되든 한 번쯤은 더 보시면 이게 또 새로운 게 보입니다. 지급된 보험도 이게 얼마나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저도 뭐 얼마 전에 고객 뭐 실손 보험이긴 하지만 네. 그게 보험금 지급이 한 400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검토를 지급되고 나서 한번 또 보거든요. 저희가 지급되기 전에 얼마 정도 지급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생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열식이라고 해서 얼마니까 정확하게 명확하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자기 실질적인 자기 사용한 비용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비 15만 원이 누락된 것 같아서 보험금 지급 부서에 전화했더니 그거는 사고와 보험사고와 연관없는 검사다라고 해서 고객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것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한 거다 해서 다시 보험금부에 전화를 해서 아니 이렇게 돼서 지급됐다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고객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러 구비 서류를 그럼 내가 첨부해야 되느냐 그럼 재검토하겠다 병원에 연락해 보겠다 하더니 15만 원이 추가 지급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한테 400 지급하고 15만 원 추가됐습니다 형수님 그랬더니 아유 고마워요 그분한테 제가 찾아가면 그 이제 건물이 있으시고 1층에 카페를 하시는데 제가 왔습니다만 버선발 그냥 막 쫓아나와가지고 아 커피라도 한 잔 아닙니다 바빠서 잠깐만 기다려고 아이스 커피를 다 갖다 주시고 네. 네. 제가 지금 뭐 여러 번 지급을 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잘하면 고객이 그렇게 막 굉장히 반기고 좋아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게 이제 실손 의료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 이제 보험 세계는 그거죠. 이게 진료부 세부 내역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치료가 아니라 이제 검사 목적으로 본 거죠. 건강 검진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을 부지급했던 건데 네. 실비가 어려운 게 약관도 되게 많이 이제 개정이 됐고 그리고 문구 자체가 너무 분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다. 예, 그 네. 어디까지가 건강 검진인지 어디까지가 치료인지에 대해서의 그 경계선이라는 거는 되게 모호하죠. 네. 실제로 만약에 뭐 간 초음파를 찍었는데 간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검진인가요? 간 초음파를 찍은 거는 이제 고객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의사가 이제 그 오더를 때려서 이제 그쵸. 거고 당연히 뭐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건 진료인 거죠.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게 될 때는 그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검진으로 해요. 예, 검진으로 쓰는 뜻이에요. 지급해야죠. 예. 케이스랑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비슷한 케이스들인데 네. 그렇게 부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실질적으로 FP님들이 그런 거를 꼼꼼하게 검토하느냐 네. 검토를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400 정도가 지급이 됐으면 고객 입장에서도 400이면 많이 지급된 거고 괜찮게 그리고 그 FP 입장에서도 이 정도 지급돼도 됐다 이러지 그거를 또 검토하지 않죠. 저의 경우는 검토해서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줬더니 네. 고객이 아주 로얄티가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골국 우려먹고 다시 한 번 또 끓여서 끝까지 뽑아먹는 아 추가 계약이 안 나와 네. 약간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소개를 계속 요청하죠. 네. 그분은 벌써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워낙 보험금 지급이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5년을 기다려야 네. 간편 가입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족들을 좀 다시 공약을 해야죠 또 건강한 자녀들이라든지 그럼 우리 엄지현 대표님이 지금 하신 업무